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공트 도전기 극한 상사. 자자, 나 이따 면접 심사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다들 그렇게 알고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잠깐만, 장희턴 왜 웃고 있는 거야? 어? 잔소리하니 박팀장 없다고 날아갈 듯 기쁜 거야 뭐 그런 거야? 속으론 일일이 만보 부르는 거냐고. 에이 팀장님, 그럴 리가요. 저 장희턴, 팀장님 없는 사무실이 얼마나 썰렁할까 그 걱정뿐입니다. 우리 장인턴 사회생활 참 많이 늘었네. 아까만 해도 어린이날이라고 좋아했으면서. 근데 팀장님 면접이라뇨? 누구 새로 들어오나요? 아, 그 지원팀 박대리 알지? 이 박대리가 육아휴직을 한다더라고. 육아대리가 되겠다나 뭐라나 뭐 라떼파파. 그러니까 대체근무자를 뽑아야지 않겠어? 아, 오랜만에 면접에 들어가 보는데 이 박 팀장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 볼 테니까 기대하라고. 아, 어? 박대리면 저 입사 동기인데. 와, 육아휴직 한다니까 진짜 멋진 결정했네요. 가서 축하해줘야겠다. 조대리가 박대리에게 축하를. 아니, 지금 그게 멋지다고 하는 거야? 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육아대디,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연차다, 육아휴직이다, 자꾸 이렇게 쉬면 일은 누가 하나, 소가 하나? 옛날에 뭐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거 가당키나 했냐고. 그저 애 자는 거 보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애가 잠든 거 보는 게 그게 아빠들이었다고. 애가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오세요 라고 말해도 뒤돌아서 눈물을 잡는 게 바로 그게 아빠의 인생이었다니까. 가장의 무게란 말이지. 하여간 요즘엔 다들 쉽게 살았지. 어머, 팀장님 요즘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요즘 아빠들 얼마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육아 대디 라테파파가 대세라니까요. 맞아요. 아빠가 육아하면 아이들한테도 좋다고 하던데요. 언어도 풍부해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똑똑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해주셔야 합니다. 아, 뭐 그런 거야? 육아 대디가 대세였어? 아니, 근데 조대리 은지씨, 장인턴 말이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왜 안 만나는 거야? 얼른 결혼 좀 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던가 말던가 하지. 아휴, 팀장님 면접하러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늦겠어요. 얼른 가세요. 그게 제 맘대로 됩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될까? 시간아, 천천히 가주면 안 되디. 아, 이런 건 아닌가? 오늘 극한 상사에서 함께한 이야기는요, 육아 대디에 대한 이야기였죠.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 네, 캠페인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육아를 엄마 혼자 하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요. 육아대디, 라떼파파 이런 말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이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요. 물론 각종 제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그걸 사용하는데 좀 눈치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또 간혹 아이 때문에 정시 퇴근하는 동료한테 눈치를 준다거나, 나 때는 말이야 애는 뭐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훈수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안 될 말이죠.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애 키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 잘하고 있어, 애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또 품앗이 육아라고 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 방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걸 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요, 뭐 임신, 출산, 육아 겪으시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또 남편과 또 가족들과 함께해서 든든한 육아를 경험하신 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